개의 행동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 부분만 생각해 보죠. 자, 우리가 이 개의 머리가 여기 있어요. 개 머리가 있고, 이렇게 돌았습니다. 돌고 나서 내가 타겟 해가지고 개가 나를 보고 있는 걸 가르친다고 한번 해보죠. 예를 들어서 개가 여기 있어, 엄마. 개가 여기 있는데, 턴, 이렇게 머리를 한 바퀴 돌리고, 내가 손을 타겟 하면 얘가 딱 타겟,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걸 가르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죠? 턴, 개를 한 마리 돌리고, 개가 멈추면 타겟, 요걸 가르친다고 전제를 해보죠. 그러면은, 요 동작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처음에 도는 동작이 있죠? 도는 동작이 있어. 그 다음에 타켓 하면 나를 쭉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죠? 그죠? 우리는 이게 두 가지 동작처럼 생각한단 말이야. 도는 동작, 타켓 보고 있는 동작.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죠? 그쵸? 두 가지 동작이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세 가지 동작입니다. 요거를 이해를 못하면은 개훈련을 못합니다. 자, 보세요. 처음에 개 머리가 요렇게 돌았어. 돌았죠? 돌아라는 동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타켓 하면 개가 나를 딱 본다고 그랬죠? 요 순간을 한번 보세요. 돌다가 딱 시선이 고정됐죠. 걔가 돌다가 나랑 딱 시선이 고정됐다고. 요 순간에 사건이 있습니다. 요 순간에 사건이 있어. 그 다음 뭐죠? 딱 고정되면 쭉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사건이 돌다가 탁학 눈을 마주치고 멈춰, 움직이다가 탁학 멈춰, 그 다음에 멈춘 동작을 지속합니다. 세 가지 동작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돌다가 내 손을 탁학 보게 만든다라고 했을 때, 어디에서 올지 사인이 나오느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사람들 보면은, 돌아 했습니다. 걔가 이렇게 쭉 돌죠? 그 다음에 타켓! 하면 눈을 딱, 내 손을 딱 보고 있단 말이지, 걔가.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옳지! 하잖아요? 걔는 이해를 못 합니다. 걔는 이해를 못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봤을 때는 두 개의 동작인 것 같지만은, 돌고 쭉 보고 있는 게두 개의 동작인 것 같지만, 걔 머릿속에서는, 걔는 늘 현재를 살기 때문에, 돌아 하다가 순간적으로 딱 멈추고, 멈춘 다음에 멈춤을 지속한다. 사건 하나, 사건 둘, 사건 셋,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옳지 사인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걔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돌다가 멈추고, 멈춘 다음에 그 상황을 쭉 유지하는 이세 가지 동작을 다 연결시켜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한 바퀴 삥 돌고 타켓하고 쭉 보고 있는 걸 가르치려면은 걔가 돌았죠? 사건 원이 일어났어. 지금 이 어떤 사건 전제가 사건 원이라는 거지. 지금 뭔가를 가르치기 전에 일이 사건 원이야. 뭐 다양한 동작이 있겠죠?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돌아라고 가르치는 거야. 예시를 돌아라고 듣는 거죠. 돌았어. 얘가 돌다가 타켓 하면 내 손을 딱 쳐다보는 걸 가르친다면은, 돌다가 내 눈을 보는 그 찰나에 클리커를 누르거나 내 동물적 에너지를 전달해서 옳지!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아까 엄마가 했던 예스죠. 돌다가 딱 보는 순간에 옳지! 해주셔야 됩니다. 그쵸? 그거를 완벽하게 가르쳤죠? 사건 안에서 1에서 사건 2로 넘어갔습니다. 요 동작을 여기까지 우리 가르친 거야. 지금 여기가 시간의 축입니다. T. 시간이 요렇게 흘러가고 있죠? 여기서 돌다가 타켓 하는 순간에 옳지! 사건 2에서 옳지!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상태를 쭉 유지해. 타켓을 계속 보고 있어. 요걸 가르칠 때는 뭘로 가르쳐야 되죠? 굿.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예스와 굿이라는 신호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엄마의 음톤, 엄마의 행동, 엄마의 심리적인 상태, 요걸 통해서 걔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하고 나서 이게 예스다. 이게 내가 하고 나서 이게 굿이다. 엄마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걔가 그걸 받아야 돼요. 엄마가 예스면 얘도 예스가 되는 거고, 엄마가 굿이면 얘도 굿이 돼야 되는 거죠. 엄마가 예스여야 돼. 걔 훈련은, 지금 이거 걔잖아? 이거 엄마야.
엄마가 잘해야 돼. 엄마가 지금 예수고 엄마가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그게 엄마가 진짜 몸에 뱄잖아? 그러면 이게 연결을 만드는 거죠. 엄마가 예수일 때 얘가 예수가 되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는 게 우리가 관계 맺기 훈련이에요. 여기도 노도 있을 수 있겠죠? 엄마가 노면 걔도 노지. 엄마가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엄마가 예수인지 굿인지 노인지 엄마가 관찰해야 돼. 관찰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예수해야 한다는 거죠. 그걸 동영상을 보고 내가 하는 걸 보면 내가 예수인지 굿인지 압니다. 엄마가 한 걸 보고 다른 사람한테 딱 보내서 이거 예수예요 굿이에요? 그럼 애들이 다 알아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동물적인 감으로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냐 안 하냐면 중요합니다. 자, 개훈련을 왜 못하느냐? 왜 훈련사들이 개훈련을 못하느냐? 자, 돌아해서 보고 있는 걸 가르칠 때 어떻게 하냐? 돌았죠? 돌다가 멈췄습니다. 이 순간에 찰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어디서 예스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요 어디서? 모르지? 누가 어떻게 하는지. 요 어디서 해? 요 어디서 해? 그러니까 걔가 사건 1과 사건 2와 사건 3을 연결시켜서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비슷하게 합니다. 사건 1, 2, 3를 연결시켜서 비슷하게 한다고 늘 비슷하게 해요. 천년하면 비슷하게 천년했기 때문에 비슷하게 합니다. 천년을 해도 비슷하다는 거지. 이 타이밍을 딱 잡잖아요? 딱 잡으면 지금 변합니다. 지금 교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걔가 현재를 산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조르바티닝 처음에 가르칠 때 처음에 예스 노 굿이 본인이 예스 노 굿이 동물적으로 예스 노 굿 상태를 만들고 연결을 시킵니다. 이 연결이 됐죠? 그러면 이제 이 타이밍을 잡는 거, 순간의 타이밍을 잡는 걸 가르칩니다. 가르치면 바로 변합니다. 행동 교정하는 거, 걔들 그 자리에서 교정하거나 걔를 편안하게 하는 것도 지금 이 순간에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고 내가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죠. 동물적 신호로 전달하는 겁니다. 무슨 기술, 대단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죠. 그 타이밍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맨날 영상 많이 보셨으니까 뭐 맨날 순간을 잡아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세우려면 별거 없습니다. 그 순간에 딱 옳지! 돌다가 멈추는 그 순간에 옳지! 순간을 잡으면 그 자리에서 걔가 이해합니다. 지금? 전부 다? 아, 유튜브로 보실 때? 그치, 내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잖아요. 나도 바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렇지, 내가 이런 얘기하면 뭐, 생각하잖아. 그렇겠지?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럼 이 결론을 내가 결론만 얘기하지. 요걸 다 얘기할 수 없잖아. 일반인들 요 관심도 없어. 우리 걔 그냥 대변만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하고, 우리 걔 짓는데 안 짓게만 해주세요.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그거 이전에 이게 있습니다. 그거 이전에 요거를 이해해야 돼. 이게 요거에 대한 이해가 바로 걔에 대한 이해입니다. 요거 말고 다른 걸 이해해. 뭐 걔가 하품했어요.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런 거는 그냥 인간적인 해석이고 실제로 걔가 정신이 어떻게 반응하고 내가 걔하고 소통하려면 요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걔가 어디다 똥 싸요. 걔가 똥을 먹어요. 뭐 짖어요. 요런 거만 관심이 있으니까 내가 요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요게 바탕이 돼서 걔가 순간을 산다, 그 타이밍을 잡아라, 순간을 잡아라, 이렇게 얘기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기본 전제고 또 하나는 신호체계를 먼저 만들어라. 아까 말씀드렸죠? 이 두 가지가 기본 전제입니다. 두루바 트레이닝 기본 전제고 신호체계를 만드는 거, 이게 예스 노 굿이죠? 관계 트레이닝이고 순간을 잡아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이 컨택을 통해서 좀 잡죠? 나중에 모든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잡는 겁니다. 고난도 훈련이라고 뭐 대단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두 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기술이에요. 아, 뒤로 뺄 때 손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빼세요. 기술입니다. 근데 요걸 못 잡잖아요? 아무리 똑같이 해봐. 안 되죠. 돌렸어? 이 앞에 왔어? 옳지! 나의 옳지가 걔한테 의미가 있어야 되겠죠? 신호체계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연결이 되는 패턴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패턴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패턴이 연습이 안 된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이걸 그냥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아.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모든 인간이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그래서 우리가 걔랑 반응하는 거야. 실제로 이리 와, 이리 와, 이러면 걔가 오잖아요. 그 순간에 신호가 서로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모든 인간이 그렇게 하고 있어. 하고 있어. 내 눈에는 그게 보인다는 거죠. 꼭 그걸 맞춰줄 뿐입니다. 그래서 근데 왜 이 타이밍을 못 잡느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타이밍을 못 잡느냐? 자, 여기서 여기를 볼 때
옳지! 해야죠? 근데 여기서, 아씨, 아, 요 순간에 정확하게 내가 봐야지, 정확하게 클릭을 눌러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가서도, 아, 늦었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늦었으면 다시 하면 되잖아. 항상 먼저 생각을 하고, 눌러야 되는 타이밍이 지나서, 아, 눌러야지 하고 누릅니다. 생각이 현재에 딱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생각은 언제나 현재 다음이다. 생각은 현재가 아니라는 거죠. 말은 뭐 거창한데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멈춰야지 하면 딱 멈췄네. 그래서 지금 클리커를 눌러야지 하고 그 타이밍이 딱 왔어. 그럼 눌러야지 하면 이미 늦잖아요. 그렇죠? 그 순간에 타이밍이 딱, 그 순간에 딱 왔을 때 눌러야지 하면 이미 늦는다는 거지. 그냥 본능적으로 그 순간에 팍 눌러야 됩니다.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게을리할 때 생각을 많이 못하게 만들어야 돼. 단순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몰입해서 그 순간에 복잡한 생각을 잘해야지 잘못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순간에 걔를 바라보고 그 순간에 클릭을 딱 누르는 게 몸에 배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지금 엄마가 하신 게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 나중에 이제 엄마가 요거를 잘 하게 되면은 뭐 앉아 엎드려든 다 타이밍을 잡는 거죠. 그죠? 기다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려도 마찬가지죠? 엄마가 엎드려 해서 여기 대기판이 있어. 우리가 대기판을 나중에 어질리티 할 때 사용하시려고 드릴 건데. 그 아까 그래서 사이즈 되는 건데. 대기판에 있어? 대기판에 이거 딱 엎드렸어. 딱 엎드렸어. 엄마, 나와봐야지. 딱 엎드렸어. 그럼 뭐죠? 봐봐, 안 보잖아. 봐봐, 지금 현재 없잖아, 마음이. 지금 자기 게 보고 생각하고 있잖아. 나 안 보고. 아, 괜찮아. 이거 물어뜯던 말, 지금 이 얘기 중요한, 잘 이해해야 돼. 이 대기판에 딱 엎드렸어. 그럼 뭐죠? 엎드리는 거야? 응. 그렇죠. 그 다음에, 엎드려 있어. 뭐죠? 그쵸. 일어났어. 뭐죠? 그렇죠. 다시 엎드려 시키겠죠? 엎드렸어. 그거 유지하려면 뭐죠? 그렇죠. 자, 다 알죠? 다 알죠?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어. 어질리티 할 때, 오, 걔가 막 도망다니고, 먼저 출발해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엄마가 예스, 노, 굿일 때, 걔가 예스, 노, 굿이 되느냐. 그리고 얘가 아빠를 딱 뛰는 순간에 노를 할 수 있느냐만 있습니다. 그거 위에 다른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해하셨어요? 이해는 했어요? 알겠습니다. 머리만. 머리만?